오늘은 내륙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고요.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나리 분지에서 깃대봉, 알봉 둘레길을 걷습니다. 먼저 나리 분지를 가기 위해서는요, 도동항에서 출발하는 저동 방면 섬 일주 노선 버스를 타고요, 천부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후 천부 나리 분지 버스로 환승 후에요, 나리 분지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나리 분지는 해발 약 500m에 위치하면서요, 동서 방향으로 약 1.5km, 남북 방향으로 약 2km의 직경을 가지며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평지라고 합니다. 알봉 둘레길 나리 분지 숲길을 걷기 위해 성인봉 신령수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신령수에서요, 성인봉 가는 코스는 등산로 공사 구간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알봉 둘레길 좀 걷고 있습니다. 알봉 둘레길이자 나리 분지 숲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길이면서요, 생태 둘레길 코스로 정말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명품 숲길입니다. 나리 분지 숲길은 옛날부터 이곳에 이주한 사람들이 섬말나리 뿌리를 태워먹고 연명하였다여 다리꼬리라 부르면서요, 분지 일대에는 다양한 자생식물들이 산재에 아름다운 숲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둘레길 걷다보면요,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요, 식물에 관하여 좀 잘 알 수가 있네요. 울릉 나리동의 울릉 국화와 선백리양 군락지인데요, 울릉 국화는 들국화의 한 종류인 열애해살이 풀러요, 꽃은 9월에서 10월달에 핍니다. 선백리양은 키가 작고 밑둥에서 가지를 많이 치는 나무로 잎은 봄에 돌아 가을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꽃향기가요, 백리를 갈 만큼 매우 강하다요, 백리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신령수의 갈림길을 지나면요, 개척면들의 삶의 터전인 투막집도 만날 수 있는데요, 억새 투막집 내부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또 보수 공사를 하고 계시네요. 또 이영이라고 그러죠? 이영을 지금 엮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질 명소 알봉인데요, 알봉은 나리 분지의 북서쪽에 위치하는 해발
538m인 작은 이중 화산이라고 하네요. 정상에는 분화구의 흔적도 남아있고요. 20세기 초 전라도 사람들이 울릉대에 와서 배를 만들 나무를 구하러 산을 올랐다가 마치 알처럼 생긴 봉우리를 발견하여 이때부터 알봉이라고 불렀답니다. 엄청나게 넓은 메밀밭이 나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허수아비도 서있네요. 기대봉 등산로와 알봉 둘레길 갈림길입니다. 알봉 둘레길로요 진행하셔도 되지만요, 오늘은 기대봉 등산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봉 코스는요 대부분 완만한 경사길이지만 원심을 보면 걷기 좋은 길입니다. 꼭 다녀오실 것을 추천합니다. 왕복 약 4km 정도로요 1시간 정도 서야 되거든요. 이곳에도 낙석주의 구간입니다. 여기서 벤치가 나왔는데요. 이곳에서요 조금 쉬었다 가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짧고 굵게 좀 빡센 오르막길이 나오거든요. 이제 진짜 마지막 경사길 나타났습니다. 아, 좀 올라가면 됩니다. 이제 바람이요 어마어마히 붑니다. 드디어 기대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대봉은 백패킹 성지였는데 그새 취사금지, 캠핑금지 팻말이 생겼네요. 전망대 정상에서요 360도 조망이 정말 황홀합니다. 밑에는요 물은 없는데 계곡이요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바람소리가 정말 힐링이 됩니다.
골방 돌리기 2.2km인데요. 캐스가 더 늘었습니다. 완전 고무줄이네요. 추산에서 나리 분지로 넘어가는 갈림길을 만났는데요.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질명소 영출소인데요. 지하수가 저절로 지표에 솟아나는 것을 샘이라고 하며 영출소는 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출입은 금지되어 있고요. 나무 사이로 살짝 보이네요. 알봉 군하구의 탐방 입구인데요. 오늘은 생략을 합니다. 알봉은 나리 분지의 북서쪽에 위치한 해발 530m인 작은 미중 화산으로요. 정상에는 군하구의 흔적도 남아있다고 하네요. 20세기 초 전라도 사람들이 울릉도에 와서 배를 만들 나무를 구하러 산에 올랐다가 마치 알처럼 생긴 봉우리를 발견하여 이때부터 알봉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깃대봉 알봉 둘리길을 걸어보았습니다. 깃대봉 알봉 둘리길은요 정말 어려운 코스는 절대 아니거든요. 성인봉도 좋지만 울릉국화 군락지와 옥새수, 메밀밭 등이 펼쳐져 있고요. 소나무숲 피톤치드가 가득한 알봉 둘리길 가볍게 걸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